대청호 저수면적은 72.8제곱킬로미터, 저수용량은 14억 9천만 세제곱미터에 이르는 국내에서 세 번째로 큰 인공호수입니다. 대청댐 건설로 수몰되어 4,075세대 2만 6천명의 원주민들이 고향을 잃은 애환의 삼터이기도 합니다. 1980년부터 1998년까지 대통령 전용 별장이었던 청남대는 이제 대표적인 관광지가 됐습니다. 이런 대청호를 바라보는 청주 문희문화재단지에서 1일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는 미호강에 국가수목공원을 건설하고 대청호부터 청풍호까지 도내에 산재한 호수를 관광벨트화하는 관광 르네상스 프로젝트입니다. 레이크파크 조성을 통한 청정자원의 창조적 활용과 마이스 산업 육성으로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관광지 충북을 향한 거대한 출발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호수 관광의 시대를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를 선언하면서 이 아픔의 역사를 기억하고자 합니다. 고통과 눈물의 이야기가 저 아름다운 호수 밑바닥에 고여 있습니다. 충북은 바다는 없으나 꿈의 바다가 있다. 이렇게 현충탑에 서명을 하고 왔습니다. 우리의 꿈의 바다는 문화의 바다이고 예술의 바다이며 사람을 섬기는 땅, 성찰의 바다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환 지사의 취임식이 열린 1일 청주 문희문화재단지에는 이른 아침부터 많은 도민들이 몰려 충북을 새롭게, 도민을 신나게를 슬로건으로 내건 김영환 도지사 시대를 축하했습니다. 도민들은 새로운 충북을 향한 새로운 리더십을 기대했습니다. 대청댐과 청남대로 문의면이 발전이 많이, 그러니까 다른 곳에 비해서 많이 늦어졌거든요. 김영환 지사님께서 문의 발전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충북 도민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정을 펼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영환 도지사는 도민께 드리는 15가지 약속을 발표했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지역 경제의 역동성을 복원하고 소외와 단절이 없는 일자리 생태계 조성을 약속했습니다. 문화 기반을 단단히 하고 국제 규모의 스포츠 콤플렉스를 건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식 교육 생태계 조성도 약속했습니다. 성평등 친화적 환경 조성, 의료 공공성 강화, 충청권 메가시티 기반 확충, 공공기관 분산 배치도 강조했습니다. 보육과 교육과 출산 장려와 육아 장려를 위한 시책을 과감하게 펴겠다 하는 그런 공약도 준비해 왔습니다. 탄원하건대 충청북도는 이 나라 최고의 관광과 힐링의 천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혁신과 창조의 가치로, 촘촘한 섬김과 봉사로 충북을 새롭게, 도민을 신나게, 대한민국의 흑진주를 만들겠습니다.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충북. 이제 충북도민들은 김영환 시대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셜미디어 태희입니다.